이게 뭔 일입니까? 아, 그래도 잘하셨어요. 한 줄을 통째로 그냥 건너뛰시고 그리고 틀린 가사를 불렀다 하더라도 그 소절이 끝나기 전에 정정해서 부르면 저희가 맞는 성공한 걸로 예, 처리를 해줘요. 좋은 예를 보여줬어요. 칡 같으세요? 칡뿌리예요. 얼마나 즐기실지 그냥 떨어질 때! 자, 티아라입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차오림 헤이 헤이 헤이. 오, 자신 있게 나왔어요. 눈부신 그대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 어두운 눈물이여 안녕 외로운 눈물이여 안녕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와 정말? 야 너 자신 있다고 했잖아. 아니 죄송한데 처음에 틀렸을 때 혼자 수수하다가 틀렸잖아요. 네. 본인이 노래놓고 본인이 왜 본인 그게 뒷소절을 땡겨서 써놓고 아 괜찮다 이번에 그 소절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정확하십니다. 그쵸? 예. 네. 자 계속 최기현 이예승 결승 진출. 세 번째 대결 조정현 조장혁 대 진주 이박사. 자 이번 예선전 먼저 소개할 팀은 아 정말 발라드계 양대 산맥입니다. 우리 조정현, 조장혁 씨 두 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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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장혁 씨를 좋아하는 팬들은 노래방 가서 가수 검색에 조장혁을 이렇게 치잖아요.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노래가 쫙 떠요. 그거 한 곡도 빠짐없이 다 불러도 다 부르지. 예. 네. 장현준 씨 뭐 좋아? 제일 좋아? 저는 노래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전 체인지를 참으로 좋아했고요. 예예예. 아. 예. 조금만. 러브도 참 좋아하고 조금만. 웃으며 떠나는 거야 만나는 그날까지 여기 있을게. 오! 네 이 노래 좋아요. 아 이건 진정으로 와닿죠 이제. 예예 예, 예. 예. 서로 이제 편하게 동생 오빠 하시고 예, 존댓말 하지 마세요. 선호된 예. 예, 예. 좋은 남동생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조상혁 씨. 네. 저 녀석이 아주 괜찮은 친구야. 아이고 이 녀석. 네, 네,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윤정 씨가 조상혁 씨의 팬이라면 네. 저희 마음속에 영원한 팬이죠. 우리 조정현 씨. 아, 진짜 멋지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인사드려 왔는데 여자랑 외모 때문에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이제 장국영 거기 장국영 지금, 네. 발음 좀 봐라. 장국영 네. 장국영 씨로 불렸기 때문에 네. 여전히 멋지다고 작가 팀들도 섭외하러 왔다 와서 아니 그 저희 이렇게 대본 회의를 하면 대본에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근데 오신다고 그 말씀 듣자마자 이유재 씨가 크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 이따 봐봐. 진짜 잘생겼다 네. 이러더라고요. 여전히 사업도 하시고 네, 뭐, 요즘 네. 노래보다는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네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요. 운동을 좀 많이 해요. 그 예전에 학창시절 때 제가 아이스하키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요즘 그 연예인 아이스하키를 만들어서 후배분들과 함께 열심히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아이스하키 그 연예인 팀은 누가 있습니까? 제 위로 최수정 선배님. 이거 봐. 네. 또 그다음에 김주혁 씨, 장혁 씨가 내년에 들어오고 네. 문근영 씨, 배우 장혁 씨. 네, 내년에 들어오기로 했고요. 문근영 씨. 네. 여자도 있어요. 김리나 씨도 있고. 그래요? 네. 되게 많아요. 탤런트 영화 배우들. 이훈? 네. 박성호 씨 다 나열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훈. 얘들아 미안하다. 머리가 안 좋아서 다 못 외웠어. 네, 이제 안 좋아질 나이도 됐다고. 아, 이어서 우리 이박사 선배님과 진주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원조 한류 스타죠. 그렇죠. 아, 일본에서 앨범을 몇 개 내셨죠? 6집 냈습니다. 이야. 네. 애국자예요. 애국자입니다. 네. 그 싸이의 뮤직비디오 보면서 강남스타일. 네. 아깝다 하셨다면서요.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유튜브가 없어서 그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광침이 유행했었거든요. 네. 네. 왜 그런 거니? 1978년서부터 89년 11년 동안 관광버스에서
관광버스 춤을 췄습니다. 요즘에 제가 공연 다니면 예? 싸이 씨는 말춤이죠. 네. 네. 이 박사는 무슨 춤? 관광춤. 오케이.